구리단자 페인트 도장 박리. 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리단자에 이렇게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은 사람 손등이 닿았을 때 높은 전압으로부터 사람을 보호를 하기 위해 두껍게 도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열로 페인트를 굳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박리가 되질 않는 것을 저희가 노력 끝에 박리제 개발을 했습니다. 구리단자를 우선 작게 잘라서 케미칼에 담궈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물로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케미칼에 의해 페인트 도장이 흐물흐물해져서 구리로부터 제거는 되는데 녹은 것 같아 도장이 완벽하게 박리가 안 되고 구리에도 붙어 있는 현상이 생기네요. 그래서 다시 개발한 것이 뒤에 영상에 나옵니다. 다시 개발한 케미칼은 끈끈해지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페인트 도장이 구리로부터 깨끗하게 떨어져서 아주 깔끔하게 박리가 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구리에 붙어 있는 도장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한 것입니다. 구리에는 절석유가 묻어있어 도장을 할 때 기름 때문에 도장 불량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리제로 페인트 도장을 박리하면 기름까지 깨끗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도장도 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석유도 제거가 잘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박리제에 침전만 시켜놓으면 알아서 박리가 됩니다. 박리제에 침전만 시켜놓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 도장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페인트 도장이 구리 단자로부터 이렇게 모두 떨어져 나옵니다. 네, 이렇게 페인트 도장이 박리 후 물에 세척만 하면 구리 단자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물에 세척을 한 것입니다. 박리제, 용해제, 분리제, 제거제, 약품 개발해드립니다. IR&D 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